자, 그런데 이게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고 들었어요, 숙종이. 일단 14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아, 당연히 이제 이른바 대비라든지 아니면 엄마 명성왕후가 수렴청정을 해야 돼요. 근데 바로 친정, 직접 통치를 해요. 이야. 그 조선 이제 왕이 즉위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네. 축하를 할 때가 아니에요. 아, 아버지 상중이에요, 지금. 맞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지금 아버지 상중이에요. 네.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전하, 지금 선왕의 장례 절차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좀 저기 그 용상에 앉으신 다음에, 왕의 의자죠. 앉으신 다음에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했더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슬픈 상황인데, 내가 지금 그 아버지의 장례 절차가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너희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서 바로 그냥 왕의 의자에 앉아버려요. 어떻게 자연스러웠네요. 자연스럽게. 나는 왕. 그리고 그 관습도 있고 이런데 14살이면 중2예요. 우리 지금 나이. 중2. 지금 뭐 PC 막 애들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막 게임하고 밤새고 막 이럴 나이인데 그때 저렇게 어찌 보면 그건 좀 대단히 뭐랄까 강단이 있는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정도로 세자 교육이 이게 잘 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서 됐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어 온 사람이다라고 해도 아무도 시위를 못 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이 높다는 거죠. 숙종은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게 조선시대 때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신하가 스승이 돼서 왕을 가르치는 제도가 경연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들은 사실 경연이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내 아랫사람이 스승이 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왕 됐는데 또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제일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숙종은 이 경연을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던 왕이었습니다. 대단하다. 14살이었는데 맞아요. 그때부터 와.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그 14살이 네, 당시에 정말 초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68세의 신하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진짜.